니가 이라 봐봐 수영아 아무래도 저 영화 있잖아 겁나게 돈 많다 주머니 활짝 빼버려 이쁜 건 알아갖고 악산하고 지랄이야 씨 그래서 아 예쁘다 예쁘다 아니 내가 이러고 왔는데 싫어요 예쁘다 싫어요 들어가 있어라 예쁘다 예뻐요 야 이거 하자 이번에는 우리 수양입니다. 이름이 수양이. 예, 아 예. 요즘 이제 한참 또 분발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. 예. 본래는 이제 전 직업이 뭐였냐면 전 직업이 꽃뱀이었습니다. 조심해야 돼. 자, 우리 수양이에게 열심히 하라고 뜨거운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. 팔았으니까 나 팔 게 없잖아. 그죠?
노래 한 몇 곡만 하고 우리 단장님 뭐 예, 분장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만 듣기 싫어도 좀 들어주세요. 아 고추. 유진아 씨의 고추. 아까 우리 단장님이 그랬는데 저도 아니고 우리 단장님 내 곳에 뒤에서 배웠거든. 누구누구는 저도 아니라고 아까 우리 단장님이 그러셨어. 준비됐어요? 자 됐으면 준비됐으면 차렷 인사 갑시다. 아닌데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고? 아마. 아 끝났으면 내가 답가 해줄게. 답가 가지 말아주라. 답가. 그거는 저기 가면 노래방. 자 준비됐으면 갑시다. 차렷 인사 가자.
넘어지지 마시고. 그러면 천년지기 안 할까요? 천년지기 안 해주세요. 정신이 하나도 없네 저 오빠들 때문에. 그죠? 여기 딱 가족 같은 분위기인데 한 분 자리 딱 모여서 앉으시죠. 요쪽 봤다 요쪽 봤다 이렇게. 한 분 자리로 딱 모여서 앉아 그냥. 자 준비됐어요? 준비됐으면 갑시다. 차렷 인사. 내가 있어 외로워지 않나.
아버니하고 언니하고. 부부예요? 짝짓기 하는 사이? 아니 너무 보기 좋아서 노래하면서 이렇게 시선이 굴러갔는데 춥다고 손도 얼어 만져주시고 참 보기가 너무 좋아요. 네. 어휴, 사모님 잘 얻으셨다. 응? 진짜 오라버니도 너무 잘생겼어요 진짜. 응. 그러면 두 분을 위해서 내가 조용한 거 하나 불러드릴게요. 노사연 씨의 사랑이라고 있어요. 네, 그거 하나 주세요. 그 노래가 참 좋아요.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인데 조용한 거 한다니까 한번 나가시려고 준비하시는 자 갑시다. 차렷 인사. 짓도록 하겠습니다. 괜찮죠? 어, 그럼 마지막 노래를 뭘로 할까요? 아 지금 시간이 아름이 품바님 보시 내일 오세요. 네, 오늘 저기 라스베가스에 공연을 하고 이제 오셔가지고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됐어.
오늘 해외 갔다 왔거든. 바램? 바램은 안 해봐서 한번 줘봐요. 뭐 해보지. 뭐 하도 많이 듣긴 들었어요. 알겠습니다. 자, 차렷 인사. 네, 마지막 곡 올라갑니다. 이제 집에 가라고 이제 칙칙한 거 불러주자네, 오빠.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소리 아픕니다.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내일 해결해야 하는 일들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.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지 않게 그대 뿐인
끝까지 아 껐어요. 뒤에서.